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만 진정은커녕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비밀에 붙인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자 정부도 결국 뒤따라 공개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은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병원에 갈 경우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인데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해라. 제정신인지 의문스러운 언급인데요. 뉴스타파는 그 언급이 청와대 지시로 나온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형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인 지난 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국무총리 대행이 직접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우선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의 정보를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그러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실명을 보도하자 떠밀리듯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문 낭독 이후 최 부총리 발언의 대부분은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메르스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하류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경유한 18개 병원은 안전하니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정확히 24시간 뒤 이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8일 18개 경유병원들 중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동탄 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평택 굿모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자들이 경유한 병원에서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 직접 만나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드린 말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인데요. 국회 지금 국회 그러지 마세요. 6월 7일 담화문 발표 당시에 지금 18개 경유병원에 안심하고 환자 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 어떤 기관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당시 어떤 지시사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부총리님 말씀 좀... 아, 여보세요. 대변인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기반해서 발표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관한 건 복지부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 확인을 해봐야죠. 취재진은 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최 부총리의 발언이 복지부의 판단과 보고에 근거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은 경유병원 공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총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셨는지 경유병원 공개했다는 것은 접촉범위가 있다는 건데 경유병원이 안심하다고 한 건 지금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복지부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일 브리핑 직전에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식이나 내용 모두 이른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위치는 저희 그 장관님 위치하는 곳에 있다가 거의 한 시간 전에 바뀌었어요. 브리프가 바뀌고 저희가 아는 선이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 윗선에서 여태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형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뉴스타파는 당시 브리핑 현장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만약 그런 의심스러운 뭐 그런 뭐 정황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최 부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편에 서 있던 문양표 복지부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습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뒤 최 부총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최 부총리가 문제의 발언을 시작하는 순간 최 부총리 손에 들린 쪽지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쪽지 아래쪽엔 BH 요청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BH, 즉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약칭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 누군가가 최경환 총리 대행을 통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케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뉴스타파는 그래서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그렇게 한 적이 없죠.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쪽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지금 난 도저히 그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이고 뭐고 답변을 드릴 수가 지금 없어요. 아, 그러면 좀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그런 게 없는데 뭘 확인을 합니까? 취재진은 문제의 BH 쪽지가 포착된 영상까지 직접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최 수석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쪽지 사건은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 무능이 드러나자 무조건 감추려고만 했고 그런 아직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병원명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본질적인 사태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 정부 기구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개 내지는 하나 더 민간병원 세 개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야 할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은 무관한 듯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심판처럼 행동했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데도 경제를 살리자며 안심하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내도 급이 중요하지 않고 평소가 좀 해서도 된다는 거를 네. 많이 알려야 돼요. 이 방으로 위축된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자, 122페이지. 잠깐만 자료 2번 볼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 보여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부 세력들이 위험비를 퍼뜨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에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이 계속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포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환자가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다. 총리 대행을 앞세워 이런 대국민 거짓말을 하게 한 배후는 누구일까? 청와대 스스로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 다음으로 큰 질책을 받아야 할 곳은 바로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절반이 격리 대상에서 누락됐었습니다. 삼성을 믿었는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개입해서 문제의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만 그곳으로는 부족합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암병동도 메르스 확진자에게 노출됐는데 정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지난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확진자들 가운데 한 명인 56번 환자. 45세 남성인 이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에 14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머물렀던 기간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삼성서울병원은 이 기간에 응급실에 머물렀던 모든 환자와 의료진을 확인 즉시 격리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응급실의 환자 이동 및 진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뒤 2시간 여에 걸쳐 응급실 전 구역을 완벽하게 소독하였습니다. 14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에 의심이 된 순간부터 5월 27일과 29일 사이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확인 즉시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건 5월 29일 밤 9시쯤. 그렇다면 당시 응급실에 있던 56번 환자는 즉각 격리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 1일까지 응급실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었을까? 56번 환자는요, 제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응급실에 29일까지 있었어요. 우리 역학자들 자료에는 응급실에 있었던 것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 29일부터 6월까지 그 사람이 동선이 역학조사서에 안 적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제가 몰라요. 대책본부도 모르겠다던 56번 환자의 3박 4일간의 행적은 거주지인 수원시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안병동 등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감염됐다는 조사 내용. 그러니까 56번 환자는 정부 발표와 달리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안병동 모친 간병이라고 했잖아요, 간병. 엄마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시니까 이 사람이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 감염이 된 거잖아, 간병을 하면서. 이후 56번 환자는 6월 1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발열 증세로 동네 병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을 찾아가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됐습니다. 결국 정부와 수원시 자료를 종합하면 56번 환자는 5월 26일부터 응급실에 있는 어머니를 돌봤고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어머니가 옮겨간 안병동에서 격리 조치 없이 간병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조사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청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게 그 암병동 방문자가 감염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의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암병동을 다녀오신 분은 없고요. 문제는 56번 환자가 6월 3일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열이 났다면 암병동에 있던 6월 1일에도 증상이 발현됐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만 폐쇄돼 있으나 암병동도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상태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응급실에 머물렀다가 암병동으로 갔는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암병동으로 갔죠. 그분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증세가 있었거나 혹은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으로 볼 때 감염의 이제 위험이 높은데 그 기간으로 볼 때 충분히 바이러스를 남에게 그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또 공개를 해야 마땅한 거죠. 정부는 이보다 앞서서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만 석연치 않은 발표 행태를 보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는 6월 1일 확진됐는데도 사흘 뒤에 발표했고 역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62번과 138번 환자는 발표 자료에 응급실 체류자라고 기재해 마치 방문객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이 환자들은 하나같이 격리 대상으로 분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자체 방역망이 크게 뚫렸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싸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인데 그 환자가 정부 발표하는 문건에 보면은
응급실 체류자라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간호사는 간호사라고 돼 있고 이송요원은 운송요원은 운송요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누락이 됐고 오기가 됐다면 지금 국민이 보기에는 고의성이라든가 정부의 뭐 고의적인 누락 이런 거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는 데서 실수가 생긴 거고 중요한 사실마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관해서 중요한 의료진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응급실 내 14번 환자의 존재가 확인된 5월 29일 이후 정부가 방역과 격리 조치를 삼성서울병원에 맡겨두다시피 한 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른 병원들에 대해선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즉각 개입해 사실상 전면 통제에 나섰었기 때문입니다. 그 5월 31일 날 그 확진 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여러 가지 질병관리본부 통제 하에 6월 1일 날 준비를 해서 6월 1일부터 병동 코호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 그 우리 저희 병동 중에 한 병동이 발생했지만 그 전 병동을 전부 코호트화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제력을 동원했어야 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글쎄 고의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서로 간의 양해하에 그렇게 된 것인지 혹은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부의 행정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누수가 생겼죠.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6월 13일에야 민관합동 즉각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응급실 내 14번 환자의 존재를 확인한 지 보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이틀 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이송요원이 메르스 증상 발현 후 열흘 동안 600여 명과 접촉한 뒤 확진자로 판정되자 부분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중심병원이 되고 추가로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제서야 보건당국도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에서 손을 놓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장이 감염 내과 전문의입니다. 병원 내에서 직원, 뭐 의사, 간호사 또 환자 등 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그 파악을 해서 관리할 걸로 생각을 했고 삼성에 대한 과신과 감싸주기가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관련된 거를 철저히 민영화한 거고 삼성에게 민영화한 거고 삼성은 호기 있게 나섰으나 실력이 없다는 게 판명이 된 거고 결국 그의 결론은 방역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 맡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걸 다시 확인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삼성과 정부의 관계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사람이 영원 끊는데 지금 사람이 절반가량 떨어졌어요. 손님 많았다고. 메르스 여파로 많이 떨어졌다고 손님이. 메르스는 서울병원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미리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부도 아무 대책을 안 했잖아. 아, 처음에 잘한다고 말한다고 했고 그래도 여기서 정부 욕은 하지 마라. 학교도 좀 일찍 휴업을 했었고요. 주민들도 좀 많이 나다니는 것 꺼려하고 직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놓쳐버린 골든타임,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안타깝게도 이젠 익숙해진 모습들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비교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한사코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초 감염자에 대한 검사 요청을 제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속이 황금 같은 이들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경동가요? 네가요? 네? 경동? 네. 3, 4, 1. 북위 34도 11분. 잠깐만요. 34도 11분. 종경 125도 55분입니다. 여기가 경동, 경동이던가요? 이게요? 네. 네.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손씻기라든가 또 몇 가지 건강 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걸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감이 또 신종이 나왔다. 또 신종 플루라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독감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예방주사하고 거의 매년 연례행사같이 그런 독감이 터지고 그러는데 이번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에서 그 중동식 독감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돌아가면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오빠 나 마지막 있어. 사람을 못 죽이겠다고 해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무려 17일 만에 병원 이름을 공개한 정부의 늑장 대응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을 허비한 것과 똑같은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대면 보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사태가 확산된 뒤에야 공식 회의석상에서 보고받고 찔끔 지시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은 무관한 사람인 양 유체이탈 화법으로 정부와 박원순 시장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을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대통령이고 정부의 실패는 곧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최 부총리에게 건네줍니다. 쪽지 아래쪽엔 BH 요청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BH, 즉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약칭입니다. 자, 드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인데요. 국회 지금, 국회 그러지 마세요. 6월 7일 담화문 발표 당시 중요한 사실마다 우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관해서. 사실마다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